2시까지. 대표님, 그 송민수 회고록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이게 이른바 최순실 우병우 게이트 덮기 위한 그런 공세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이 문제는 이 문제에 국한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. 그리고 2002년 박근혜 그 대통령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 만난 대화 내용까지 공개하자는 거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야당이 할 일은 야당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어쨌든 이번에 이 문제가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것은 그 남북 문제, 남북 간의 문제의 본질을 상당하게 왜곡한 그런 사안이고 또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되겠습니까?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민들도 전혀 모르게 이러한 문제들이 북한과 이런 식으로 상의가 되고 또 그대로 실행이 되고 이것이 기자이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몰래 이런 일들이 진행된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상식으로 이게 허용이 되겠습니까? 이런 왜곡된 남북 문제는 바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 한정해서 얘기하는 거고 민주화 인권에 대해서 바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고문이나 납치나 처형이나 그 어떤 북한에서만 북한에서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대한민국 말고 세계 각국에서 이걸 규탄을 하고 하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를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며 그동안의 민주,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문제를 하지 말자고 하고 기권을 하고 그걸 반대를 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은 이해가 됩니까?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건 외교의 근본 문제, 그다음에 남북 문제에 있어서의 근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는 내용을 누가 반대를 하고 또 누가 그런 의사를 갖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걸 계속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런다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 문제가 그 공당으로서 간단하다고 생각을 할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것은 정말 인류 보편적인 문제이고 또 그분들이 가장 입에 많이 오르내렸던 문제입니다.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이 문제를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딴 길로 자꾸 나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? 그것은 그쪽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일단 우리 역할을 합니다.